빵이 얼마가 되는지 마음에 그러니까.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여러분 저는 말을 놨어요. 댓글에서 왜 반말이냐 그러길래 아예 대놓고 반말을 하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반말. 제가 누나예요. 누나예요. 제가 그렇죠. 제가 나이가 많아 보여서 그랬나 보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되게 어색하다. 나는 여기 사장님 쇼니 누나를 봐봤는데 앞치마 매고 있는 모습 되게. 아 오늘 또 누나 온다고 해가지고 격식을 차렸어요. 거야? 일부러 맨 거 아니지? 원래 매고 있잖아. 내가 캠핑맨까지 줘. 캠핑맨! 이거 뭐야? 자부심. 네. 가오폰이에요? 어제가 가오폰 아니었어? 어제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하이볼 세트가 있네? 네, 하이볼우. 하이볼 있잖아. 와, 야 진짜 맛있겠다. 나 미니홀을 처음 먹어봤어. 아, 맞네. 쇼니노 앞에만 가고. 아, 맞죠. 그리고 그 최근에 일본에서 좀 그거 팬 한 거 축하드려요. 아,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다. 베트남도 있다. 아, 베트남도 있어요? 베트남도 하고 왔어. 어? 나의 선물이 있어요? 김하고 그러니까 상해 뭐 갔을 때 받은 가을 티야. 아, 나 남자 사이즈가 나는 아니어서. 비디까지 챙겨주는 거야? 옷까지 있어. 이거 김, 추석 김. 아는 언니가 하는. 감동이다. 그, 이거 작가가 그린 그림이래. 진짜로? 서산 김? 요새 김을 이렇게 이쁘게 하더라고. 그리고 대놓고 내 마스크팩 이거 하나 갖고. 저는 마스크팩을 모르시겠지만 이틀에 한 번씩 해요. 내일 홈쇼핑이거든. 얼굴을 붙이면 반은 마스크팩이 안 붙지만 그래도 매일. 어, 이거 진짜 나 베트남 가서 공연하면서 이것까지 다 팬 이벤트하고 엮어서 아 진짜. 나 안 보려고 하는데 이제 대놓고 하려고요. 아 해야지. 대놓고 해야지.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나 한 4년 알거든. 피디님은 알거든. 나 4년 동안 이거 안 나눴거든. 아, 4년이나 된 거야? 5년 됐어. 4년이나 된 거야? 그래도 2차 판매 다 끝나고 리뉴얼 나오는 거야. 와. 써주세요. 아유, 이름이? 화이트 나인이야. 화이트 나인. 원래 셀럽팩이야. 셀럽. 셀럽팩. 아, 셀럽들만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인스타그램에 화이트 나인 치면 나와. 화이트 나인 치면 나와.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니까. 네, 샤브 그냥 샤브 세트 한번 제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방아샤브도 있고 육개장. 방아샤브는 뭐예요? 방아라고 저희는 이제 서울식이다 보니까 고수를 쓰지 않고 방아라는 경상도 허브를 써요. 몸보신 좀 해야 되잖아. 아 그럼요. 능이로? 네 능이 좋아요. 능이 잘 나갑니다. 능이? 능이. 한우. 방아 있어요 여기? 네, 다 방아는 다 베이스. 어, 오케이. 그러면 능이샤브 두 개랑 네네. 이것도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미쳤다. 나 들기름 진짜 좋아하는 거. 아, 본들의 죽. 본들의 죽은 처음 보고. 오라 그러면 우리 비빔쌀국수 하나. 아니 요거 좀 양이 아 맞다. 피디님 잘 드실 것 같으니까. 나도 엄청 잘 먹어. 자 그러면 요 세트. 3인? 어 3인 세트. 아 오케이. 육전 튀김하고 오케이 너무 좋네요. 네.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갑자기? 어, 나 이거 보고. 아, 오. 어, 예. 네, 아니, 이거 디테일이. 대박이다. 전통주 큐레이션을 다 저희가 먹어보고. 오. 전통주 뭐가 어울려요? 이런 맑은 술도 어울리지 않나요?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오늘 뭐, 나 술. 유자주. 나 술. 아, 유자주 너무 잘 나와요. 고유. 고운 유자주? 뭐가 땡겨요? 유자주 아니면 하이볼? 누나 좋은 거 이러지 말고. 어떻게 알았지? 저는 하이볼로 하겠습니다. 하이볼 가자. 일본에서 또 아,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유자주로 오미자 하이볼, 매실 하이볼 이런 게 있네. 넌 그냥 하이볼? 어, 그냥 하이볼. 나는 아니, 그냥 하이볼. 근데 매실, 방아, 오미자 세 개 이렇게 있어. 있어? 아, 네. 그러면 방아? 전 방아 하이볼 추천드립니다. 방아, 이게 방아 이제 한국식 모히또. 아. 저는 방아 모히또로 먹겠습니다. 왜 뭐가 고민이에요? 저는 오미자 하이볼 먹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메뉴판 갖고 있어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나오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게 얼마 만에 입는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찍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맛있는 게 너무 많네. 술 사갈 수도 있나요? 그럼요. 아, 네. 서설은 무슨 맛이에요? 서설은 증류인데 되게 맑아요. 아, 되게 깔끔한. 도수 13도밖에 안 되는 너무 저희가 다 이분들한테 다 저작권 다 허락받고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네. 그렇죠. 방아이고 어디로 될까요? 아, 네네. 방아이. 감사합니다. 방아 어떤지 말해봐. 방아 향이 하이볼에서 딱 이 향이 기호에 맞게 넣어드신 계시고 고기는 너무 익히면 질겨지기 때문에 한 잔씩 넣어 더 익히면 더 넣어드시면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겠어요. 네. 이건 뭐예요? 미나리 육전이고요. 와. 이게 올라간 게 메밀순입니다. 그리고 메밀순. 저희가 튀김요리라 과일로 잘라 드시면 되시고 또 양파절임이랑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되십니다. 와, 미쳤어요. 비빔쌀국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오! 이거네. 이거였어. 꼬막 봐, 꼬막. 와 비주얼 미쳤다. 깻잎도 이렇게 아낌없이. 나 깻잎 진짜 좋아해. 아유 이럴 때 뭐 앞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일단 우리 그럼 이동해보자. 알겠습니다.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네. 고맙습니다. 괜찮나요? 네, 아, 술 네. 한번 먹어 봤어요. 오. 한 누나가 쏜다. 이거 아닌가요? 아니야. 네, 서설. 아니, 같이 먹으려고 했던 아, 귀여워. 그리고 뭐 없죠. 종이 아, 네. 왜 이렇게 부었어? 아니, 부어도 이뻐요. 어, 얘 거 잘 나왔다. 아, 그래? 이거 받을게. 좋아요. 아, 네. 미나님. 네. 미나님 찍고 싶다고 하는데 샤이 해 가지고. 이쪽으로 제가 왼쪽이 좋거든요. 하나 둘 셋. 베트남 감사합니다. 팬미팅도 네.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아 그것도 끝났다고요? 이제 국내 팬미팅 남았어. 갔다가 국내 팬미팅. 제주 지내고 지금 아 인스타에는 베트남은 안 올렸다 올렸다고. 아 진짜.